안녕하세요. 12월 4일 아침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뭐 비유도 있고요, 병 고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.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뭔가 쇠사슬 같이 다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제사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. 정말 참담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변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,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,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, 진실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포도원 지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. 포도원 주인이 가서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포도원 관리인한테 잘라버리라고 합니다. 근데 관리인은 바로 잘라버리지 않고 그것을 유보시킵니다. 1년 더 다시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심판을 유보한 거죠. 어찌 보면 저는 여기에서 이 심판을 유보시키는 이 포도원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그 사람, 그 열매 맺지 못하는,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당할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. 어찌 보면.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. 더 이상 주인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열매를 더 맺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격 상실한 거죠. 그러면 사라져야죠. 근데 포도원 관리인이 그걸 유보시켜줍니다. 그 다음 나오는 게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.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불구의 몸이 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. 그때 당시에 여성이 얼마나 인권이 없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. 또 이 여성이 불구의 몸이 됐어요. 귀신에 들렸어요.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고 거부를 당했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식일에 그를 고쳐줘요. 근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굳이 안식일을 고쳐가지고 그런 일을, 이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, 그것 자체, 그러니까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. 그를 살렸다는 것에.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, 그것이 바로 약자를 살려내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. 그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.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.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, 누룩도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.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.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좁은 문은 사실 좁기 때문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. 어렵고요. 뭐라고 할까? 가기가 싫습니다. 되게 열등한 것 같고 보기도 싫습니다.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도 이 땅에서 보면 넓은 문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.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, 또는 부자가 되는 것, 뭐 좋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,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되게 뭐라고 할까, 가난한 자리,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, 약자와 함께하는 것, 다 거부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, 이런 것들을 주님은 하시라는 거예요.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.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.
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안 가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. 정말 약한 그 병아리들을 품으려고 했어요.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는데 병아리가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. 맹수가 와서 병아리를 물어갈 때 암탉은 그 병아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. 날개 아래로 들어와야지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.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.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?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.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. 바로 크리스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성경을 다 요약하는 것 같아요. 회개해야죠. 그리고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. 율법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.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.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. 그들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복음이란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쇠사슬처럼 다 묶여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, 주의 이름으로 복이 있다.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사람,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.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심을 압니다.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, 크리스찬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